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Exercise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ran out, 달려나갔다. 자, 코러스가 가로질러. 자, 그 눈을 가로질러서. 자, down to가 어디까지 until의 뜻이에요. 자, down to the river's edge. edge는 가장자리.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자리가 앞에 장소가 나오니까 장소의 부사 where 나온 거 주의하시고. 자, 그곳에서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어요. 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니까 no light s. 자, 거기엔 어떤 빛도 없었고 우리는 could see 또 조동사 동사 원형. 자, 볼 수가 있었는데 the sky 하늘을 more clearly 부사가 더 분명하게 뭐 할 수 있었다 see 수식해주고 있죠. 볼 수가 있었다. 또 there were 유도부사 복수에 some clouds s 있어요. 자, 거기에는 몇몇의 구름들이 있었고 자, toward는 향해서 뜻이죠. The west 서쪽을 향해서. 자, lead up은 여기서 과거분사예요. 자, light의 과거분사 lead up은 앞에 나오는 light가 어딨죠? 자, 구름들 수식해주고 있네요. 잠시만요. 자, lead up이 이 구름들이 슝 거서 여기까지. 자, 구름들이 빛을 받고 있었는데 lead up이 동사 하나예요. 자, by가 의해서죠. 자, 빛인데 of the city of 키루나. 자, 키루나 도시의 빛들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었다의 과거분사 pp. 자, 우리는 발견하는데 커다란 hill 언덕. 자, 언덕인 언덕 아니고 언덕이에요. 자, 언덕인데 of snow 어떤 언덕이냐면 눈으로 된 언덕을. 자, 그리고 lay back. 그래서 lay는 주어는 위에요. 우리는 누웠어. 자, against가 뭐뭐에 대항해서 좀 대항해단 말은 여기서 빗대어서. 자, 이시마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눈 언덕 여기 large hill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grazing ing 들어간 이유는 사실상 주어인 위가 여기에 생략된 거죠. 자, 그러면 해석상 우리가 grazing 응시하면서. 자, 응시하단 말은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grazing out 동사 하나 잡아주고. 자, at the sky 하늘을. 자, 그 다음 looking for 하는 대상도 사실상 누구냐면은 우리가 쳐다보다의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예요. 우리가 look for 해서 search의 뜻이죠. 찾으면서.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찾냐면 오로라를 찾으면서. 자, after a while 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는 결정했어. 자, that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우리가 weren't singing 보고 있지 않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not anything으로 썼죠. 어떤 것도. 자, I might as well. as well은 그냥 여기서는 also의 뜻이요. 나는 또한 아마도 나는 또한. 자, my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take. 자, take a photo 나도 아마도 할 거 없으니까 take a photo 사진 찍을 건데 of Jim. Jim에. 자, 그 다음 lying 하는 대상은 바로 앞에 단어인 Jim 수식해주고 있어요. 어떤 Jim이냐면 Jim이 스스로 누워있다 lying 누워있는. 또 against 뭐 등대고죠. snow bank 그래서 bank가 은행이 아니고 뚝뚝. 아이씨 이것도 뚝을 못 알아듣네 여기는 알파고가. 자, 뚝을. 자, in the dark 어둠 속에 있는 눈으로 된 언덕을 말해요 여기서. 자, 그리고 stood up 사실상 주어인 I가 stood up 한 거에서 해석은. 자, 나는 섰어. 자, in front of him은 그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짐 앞에. 자, as I was adjusting. adjusting은 여자는 조절하다. 그럼 시간자리겠죠, as는. 자, 내가 조절하고 있을 때. 자, the shot. 그래서 뭐 사진을. 자, 그때 끊어주시고. 나는 notice. 무슨 뜻이냐면, 알아차렸다. 자, 알아차렸는데, 그래서 띵. 얇은. 자, 구름이 in the sky. 하늘에. 자, behind him. 자, him은 여기서는 짐 뒤에 있었던. 구름 알아차렸어. 자, 그리고 나서 without really 삽입절이고요. without 전치사 때문에 뒤에 명사 들어가서 thinking 생각하는 거 없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란 말은 그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이시 말하는 것은 상황. 너무 뒤로 갔네요. 상황. 상황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여기서 뜻이 딱 받아주는 지시대명사 없기 때문에 전체로 묶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없이 나는 notice 알아차렸을 때 the wisps. wisps는 여기서는 줄기. 자, 그냥 줄기인데 어떤 줄기냐면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얇은 구름의 줄기를 말해요.
자, 그러한 줄기들이 gone, 없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be gone, 사라지다, bp. 자, 그 다음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그래서 they가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까 데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띵 클라우즈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얇게 있었던 구름들이 were back 다시 돌아왔어. 없어졌다 다시 생겼단 말이에요. 뭔가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천둥 치듯이. 자, and then 그리고 또 데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클라우즈라고 봐야죠. 이제 구름들은 were gone again 다시 없어졌어. 자, Jim is aurora. 아, 그건 오로라야. I exclaimed. 외쳤다. 외쳤다가 이 외를 아마 하는데 요 외자예요. 인공지능씨야. 자, 그 다음 짐은 자, jumped up. 뛰어올랐어. 투 또한 깜짝 놀랐단 말이죠. 자, 우리는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읍스. 자, 우리는 시작했는데 자, 점핑하는 것을 1번 뛰기 시작했고 그 다음 댄싱 춤추기 시작했어. 좀 동명사로서는 목적어들이요. 자, in the deep, freshly fallen snow에. 자, freshly가 신선하게 갓 뜻이에요, 갓. 갓. 자, fallen이 pp죠. 과거분사로. 자, fallen, snow 수식해주고 있어요. 갓 떨어진 눈 속에서 깊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동명사도 지금 형태일치의 병렬구조에 ing 1번, dancing 2번, 3번에 hugging 하면서 서로 서로 안으면서. 자, as we realize that. 자, as에서 해석은 왜냐면은 since나 because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realize that, that은 접속사죠.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 매우 faint, 희미한 줄기. 자, 희미한 아까 전에 wimpiness는 줄기, 구름 줄기라고 그냥 역하시면 됩니다. 이 희미한 구름 줄기가 자, 그래서 NESS가 붙었으니까 명상태로 봐줘야 돼요. 자, was really, 정말도 northern light. northern light가 다른 말로 오로라, 북극광, 북극광. 금광은 알아듣네요. 북극광. 북극광이랑 northern light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애들은 오로라란 단어보다는 northern light란 단어를 더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자가 느낀 것은 오로라 찾으러 왔는데 찾았을까? 지금 완전 신난 거죠. 그래서 excited 되고 fascinated 흥분되고 매혹되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해석은 다 봤고 오늘은 알파고 씨가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캐릭터를 모셨습니다. 자, 새로운 캐릭터의 이름은 빅토리아 씨, 비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자,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짐과 오로라를 발견하게 되어 흥분되고 매혹된 필자.